먼저 사조직에 대해서 우리 변한나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변한나 목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태극기를 든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태극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해 동안 겨울을 나고 또 두 해 동안 여름을 나면서 여러분들 추위에 동상 걸리고 더위에 여러분들 땀띠 나고 또 그동안에 또 순국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금 뿌리고 저희들은 이 모임이 정말 너무 헛되다 이렇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가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싸움에는 홈런을 날려야지 이긴 거예요. 네, 또 축구도요 골이를 해야지 이긴 겁니다. 그때까지는 연습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우리나라 총체적인 난국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골인을 할 수가 없고 원인을 모르면 홈런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모든 애국지사들과 애국 우리 국민 여러분이 희생하고 고생한 것에 앞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잡아주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아멘입니다. 공산화가 안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달라고 계속 기도한 것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전쟁의 가장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이 누구세요? 예, 문재인 또 네, 여러 가지 언론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답은요 판검사 사전직입니다. 예, 이거를 좀 카메라로 좀 땡겨주세요. 지금 모든 나라들은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요 동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 위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정말 왜 이런가 하고 왔는데요 문재인 탓이다, 뭐 언론 탓이다, 무슨 탓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와서 봤을 때 17년 동안 이 사법부와 싸웠던 우리 지금 이 앞에 계신 강여수와 우리 님께서는 17년 동안 사법부와 싸우면서 그 비밀을 알아내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싸워야 되고 무엇을 향해 총을 쏴야 되는지를 확실한 팩트를 줬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수관 강여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2번입니다. 네. 지금 이 톱니바퀴 그림이 있는데요. 이 톱니바퀴 그림이 중간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법부 판검사가 있어요. 판검사가 중간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판검사는 입법, 사법, 행정부 동등하지 않고 모든 그 위에 군림하고요. 또 대통령 위에도 군림하고요. 하나님 위에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톱니바퀴를 돌려요.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데 크게는 청와대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든 것을 그들이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쟁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이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재인 때문이다, 뭐 언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알았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보다 머리에 있는 이 사법부의 대단한 이 권리를 이거를 바로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이 분들이 중심에서 모든 계획을 쌉니다. 모든 계획을 짜서 하다못해 뭐 조그만 인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해요. 여기는 떼법입니다. 떼법. 불법이고 떼법이에요. 왜 떼법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면서 이 배가 불러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는데요. 우리 법 사조직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좌파 사조직 100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든 법 속의 실권을 다 잡고 계세요. 그런데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커져서 43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름도 그 거룩한 국제인권변호인단이라는 국제인권법조인이라는 이런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이들이 확장해 있습니다. 그런 국제인권에 대해서 그들이 이슬람의 그 여자들의 인권을 합니까? 아니면 북한의 인권을 말합니까? 그들의 인권은 정말 자기들 좌파 자기들 인권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면 법조 국제인권이고요. 이보다도 더 10년 더 오래된 사조직이 있는데 보수 사조직인데요. 그 이름은 민사법 사조직입니다. 2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수 사조직이라고 하면서 200명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 좌파 사조직보다 더 악랄합니다. 좌파 사조직은 자기들이 그 자기 모습이라도 드러나는데요. 이 우파 사조직 200명은 숨어서 지금도 절대로 안 나타내면서 뒤에서 돌립니다. 대통령들도 다 이들이 돌려요. 대통령들의 잘못한 것을 붙들고 딜 하면서 돌려왔어요. 단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딜 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준 거예요. 보수 사조직 200명 민사법.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 사조직에 내줘서 8대 0이라는 말도 못하는 탄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이 어떻게 해서 판검사가 사조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판검사가 어떻게 사조직을 해요? 일진입니까? 동네 건달입니까? 떼법으로 해가지고 84조 헌법 84조의 대통령에 대한 그 임무 중에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그런 분을 법정에 세워서 일주일에 4번, 5번 몇 시간씩 그렇게 고문을 하고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대통령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법조사조직이에요. 이래서 우파 법조사조직 200명의 민사법사조직과 또한 100명에서 지금 430명으로 늘어난 좌파 우리 법에서 국제인권 언론인, 변론인 이 사조직, 이 법조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깨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바빠서 우리 구호만 하고 내려가겠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면 꼭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 대통령
대통령을 정말 법위에서 가두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판검사 수사청 하나 설치하라 하시겠습니다. 판검사 수사청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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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증 범죄한 판검사는 수사하라 하시겠습니다. 직무증에 범죄한 판검사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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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권한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서 정말 신실한 변호사를 차려서 우리의 법과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대법, 이 깡패들한테 우리는 계속 나라와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률 영업을 허용하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법률 영업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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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수뇌부를 깨뜨립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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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머리 정신 변하나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데이너김 유튜브에서 꼭 봐주십시오. 철저하게 자료 정리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듣습니다.